자, 오늘은 간소파 치료기 텐스 작용이랑 같이 되는 이중포트 듀얼 2인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텐스 장비들이 간이식 말고 가정용, 이런 병원이나 물리치료, 한의원이나 그 물리치료실 가시면 텐스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런 스펀지 석션 컵을 놓고 석션을 빨아들이는 ICT를 주로 하죠. ICT랑 텐스는 주로 파스식을 쓰고요. 그러니까 텐스는 파스를 붙여서 피부에 자극을 줘서 치료하는 거고요. 이 ICT는 이제 이런 석션 컵을 통해서 깊이 헤르츠가 좀 다릅니다. 두 개의 기능을 동시에 쓸수 있고 두 명이 쓸수 있는 듀얼 기능이고, 이 밑에는 백큐 펌프가 있죠. 그래야지 석션을 빨아든대. 이걸 해보시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컵은 5cm짜리 쓰세요. 컵볼. 요게 보면 암놈, 순놈인데 이건 암놈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보면 석션도 빨아들이고, 컵을 잘 삽입을 하세요. 이건 새 걸로 드립니다. 소모품이니까 몇번 쓰시면은, 한의원 같은 경우도 이건 재활용하는데 남이 쓰던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비 하나 집에 갖다 놓으시면은, 한의원 가갖고 뭐한 시간 정도 하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다 이런 거 하나 갖다 놓으시면 TV 보면서 한 시간 하면 상당히 치료가 좋습니다. 이거 파워킷이고요. 파워킷이면은 이쪽 모터입니다. 자, 여러 가지 모드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ICT 모드가 있고 텐스 모드가 있어요. 텐스 모드로 움직이고 ITC 모드로 움직이고, 여기 보시면은 시간. 자, 보면은 이거 누르시면은 설정이 됩니다. 자, 펄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스 프리퀀시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IPC 텐스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뭐 살짝 해보세요. 그리고 ICT를 주로 씁니다. 이쪽도 파워가 마찬가지고요. 이쪽도 키시면은 이게 듀얼 모터죠. 그리고 이 백킴 펌프는 키셔야 돼요. 키셔야 이거 배프만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뒤에 혹시라도 빨리는 석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션 물병도 가끔 청소해 주시게 듀얼로 씁니다. 이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석션이 돼야지. 그러면 이제 이 보시면은 여기에 석션압이 들어와요. 그래야지 체표에 딱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 쉬 하고. 그러면은 이걸 정확히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보통 이 스펀지 컵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딱 붙으면 딱 붙어요. 자, 이제 석션 컵을 제대로 붙이시면은, 요 백힘을 놓으시면은 제대로 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지금 ICT로 해보겠습니다. ICT로 하시면 여기 누르시면은 시간 되고, 그다음에 펄스 카인드 보시면은 바꾸실 수, 이게 바뀌죠? 그래서 바꾸시고 이거 누르시면 끝납니다. 그다음에 베이스 프리퀀시는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돼서 들어가시고 오케이. 프리퀀시는 오케이 한번 누르시고, 한번 더 내려가시면은 에이비드 컨티뉴스 하시면 되고, 자, 세이브 하시고 오케이 예스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상당히 고급 기능입니다. 자, 하시고 예스.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투시가 있죠. 이거는 이제 컵이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요 AB 나누는 거고, 여기 보면 좌우 대칭되게 돼 있습니다. AB입니다. 컵이 네 개니까. 이쪽 파트는 2인용 파트고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런을 누르세요. 그러면은 시간이 되면서 00 이제 항상 단서판에 00으로 시작합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서요. 그리고 이게 70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누르시고 계속 올리시면은 쭉 올라갑니다. 여기 투시로 하게 되면 동시에 같이 올라가죠. 이거 끄시면은 각각 올리셔야 돼요. 이쪽 따로 올리시고, 이거는 고모드죠. 투시로 편하실 거예요. 같이 동시에 올라가요. 70까지 강력하게 올라갑니다. 자, 이거 쓰시면은 허리 치료, 저도 허리가 고질병이라서 좀만 무리하면 허리가 아픈데, 하여튼 이거 좋습니다. 이거 지금 병원에 물리치료 갈 시간 없으시면은 집에다 이거 한 대 들여놓으시면, 카트, 석션 이런 전문 치료기기들은 꽤 비싸요. 이거 자,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